유명인의 무덤이 있는 산타크로체 성당 이제 후속편입니다. 근데 성당 내부에 이런 큰 정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옛날에는 귀족의 집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씨, 이건 누구, 좀 유명한 사람 그림인데. 박물관이 이제 등장하네요. 조또입니다, 조또. 근대 회화의 아버지인데요. 뭐, 원근법, 이런 거 뭐, 하고, 뭐, 기존의 그런 종교화에서 일반 그림으로 좀 넘어오는 과도기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건 누구 무덤인지 모르겠고, 유명한 사람 무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옛날 낡은 건물을 쓰는데, 으시시해. 무덤이, 당연히 무덤이니까, 여기는. 그리고 또 사람도 많이 없어요. 이래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관광객이 없어. 좀 으시시합니다. 아, 그럼 뭐, 우피치나 뭐 아카데미아 같은 데서는 흔해 빠진 널린 거지만, 여기는 이제 작가 한 명당 이렇게 한 방씩 이렇게 멋지게 꾸며놨어요. 이거 수쿠투, 이 뭐랍니까, 이거 회반죽 그 그림에다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샤펠 아니었을까 기도하는 곳.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원하는 거 있잖아요. 복원하는 거를 보여줘요. 그 박물관에 가면 원래는 이랬는데 이걸 하나하나 복원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 이거 이제 오염물 닦아내고 조지오 바사리 작품을 한올한올 복원하는 걸 보여줘. 이태리 애들이 이제 기호와 뭐 이런 데 강한 게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학 잘하는 이유가. 복원이란 자체가 엄청난 과학인 거지, 수학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태리 애들이 그거 많이 만들어요. 해킹 프로그램. 그래서 그 이태리산 해킹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도 뭐 대선에서 선님 많이 일하잖아. 옛날에 503호하고 문프 붙었을 때, 뭐, 해킹 프로그램을 썼니, 안 썼니, 아무도 모르지. 그건 나중에 언젠간 밝혀지겠지만. 근데 남미는 확실히 썼잖아요. 남미. 실제 그, CIA가 그런 자백 같은 걸 했어. 그, 30년 지나면 정보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냉전 시대 이럴 때, 남아메리카의 그 대선은 CIA가 직접 개입했다 이런 거를 뭐 자백도 했지. 아, 최근까지도 조작했다고 해커 애들이 자백을 했어요. 바사리, 조지오 바사리. 우리는 별로 안 유명하지만 또 피렌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요거 하나하나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걸려 있는 거는 복원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만찬인데 좀 특이하다. 이래 등을 대고 앉아 있으니까 좀더 마지막 만찬 같은데. 이거 무슨 가띠, 이게 워낙 많아가지고 하여튼 무슨 가띠 근데 요런 그림이 되게 많네. 꼭 불교 탱화 같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우리 막달리나라고 생각하는 막달리나가 이렇게 안겨져 있고, 여기도 보면 누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뭐 음모로는 막달리나다 이러잖아요. 막달리나, 실제 예수의 아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벽화입니다. 제가 이 교회 벽을 다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벽화입니다, 지금. 그래서 66년에 홍수가 여기 다 잠기니까. 근데 무솔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태리가 그렇게 발전할 수 없는 게 역사에 대한 그게 없어요. 반성이 없어.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무솔리니, 파쇼, 뭐 이런 만행도 나올 법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태리 유물이 살아남은 이유가 2차 대전을 일본, 독일과 시작했는데 꼬리를 내리죠. 그래서 중립, 연합국으로 붙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중립을 유지하지. 그러니까 문화유산이 보존됐죠. 아마 영국이 자원이 많은 미국을 이렇게 먹는 걸 보고 독일이나 일본이야, 이태리 등등 애들이 아씨, 우리는 안 되나? 우리도 자원이 필요한데, 약소국을 먹자. 뭐, 이렇게 아마 자극이 됐겠지. 진짜 66년도는 많이, 비가 많이 왔네요.
그러니까 뭐꼭 요즘 비가 이래 많이 오고 막 이런 것도 환경오염 이런 걸 떠나서 아마 지구가 그럼 주기가 있어요. 어떤 우리가 알수 없는 수많은 주기. 그래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인의 유명 무덤인데 이태리에서 좀잘 나간다 이런 사람 여기 다 있습니다. 그 바닥이나 벽에 그 사람의 묘가 있어요. 모르긴 해도 여기에 조상묘가 있다는 것은 현충원 같은 의미가 아닐까. 피렌체 지방의 귀족의 후예니까 지금도 이태리에서 뭐한 끝발 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겠죠. 여기 300명이라니까. 그 피렌체 공국, 옛날에 로마 공국, 피렌체 공국, 밀라노 공국 이럴 때 피렌체를 대표하는 300명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원 좀 되죠. 여기 좀 유명한 성당인데 이름 이게 그겁니다. 아까 그 겉모습이요, 겉모습. 아까 성당의 겉모습입니다. 이게 일부러 좀 뒤에서 찍었는데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제 이 세인트 크로체즈 크로체 이제 성당 크로체 성당 무시했다가 한참 실컷 걸었어요. 정말 볼게 많았어요. 그 가지를 넣든 뭐를 넣든 이태리에는 소스가 토마토 소스밖에 없으니까 뭐래도 뭐 소스에 토마토 맛이지 뭐 토마토 소스 맛입니다. 이태리에서 뭘 해도 산타크로체 유명한 사람 묘를 보겠습니다. 바톨리니 이분은 누군지 안 나와 있고 또뭐 유명한 사람이 바닥에 있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포스 콜로? 뭐 나름 유명한 분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누구냐? 로셀리뇨. 베르다노 로셀리뇨. 알든 말든 잘 모르겠고. 이분은 단띠 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래 뭔가 좀 유명한 사람 같은데 이렇게 웅장하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는 갈릴레오지요. 아 미켈란제로인가? 잠시 보자. 미켈란제로인가 보다. 미켈란제로가 조각은 어려워 그림은 쉽다 뭐 이런 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켈란제로답게 무덤도 조각을 이렇게 멋지게 꾸미는 미켈란제로 부오나로띠. 부오나로띠. 하여튼, 부오나로띠. 묘도 아름답다. 미켈란젤로는 심지어. 이거는, 뭐, 가포니?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누군지 모르겠고. 이건 유명한 사람 같은데 나는 모르겠고.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좀 이래 초라했나? 아니다, 양쪽에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고, 양쪽에 조각이 있고. 여기 보면 쭉 유명인들이 쭉다 있어요. 도나텔로. 도나텔로. 로셀리뇨. 미켈란제로, 갈릴레이.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유명한 분들 다 있습니다. 요 사람도 있고, 마키아벨리도 있고, 마키아벨리도 있어요. 이건 뭐지? 지안볼료나, 볼료나거든, 볼료나. 잠볼료나 이래라, 지안볼론 볼료냐. 볼료나는 동네 이름인데. 동네 이름을 땄겠지 뭐. 로셀리니. 로셀리. 아까 그 봤던 그림. 조또 그림. 조또 그림 계속 있네요. 아, 이건 조또 그림 아니네. 모나코네, 모나코. 이거는
모르는 분입니다. 이 그림 되게 좋네. 되게 좋은데, 뭐, 이태리엔 유명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바사리 보고낸 그림. 보고 나니까 좀 진짜 신빙 같긴 하네요. 조지오 바사리. 보고 나는 거를 비디오로 보여줘. 정말 대단해. 주로 이런 표정 지으면 유다인데. 보통 유다는 개가 있거든. 개가 유다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야. 여긴 없네. 아까 여기는 그 300인의 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거는 진짜 그 바닥에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마 납골당 같이 아니면 상징적인 게 아닌가. 유해를 묻진 않고 그냥 상징적으로 이제 이태리의 유명한 사람을 쭉 배치한 게 아닌가. 저는 교수 이름 좀 터프하네요. 아, 난 버밍엄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데. 교수님 성함이 씁스키네요, 씁스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처가에서 밥을 먹는다. 뭐, 처가가 아무리 편해도 안 편하지.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임 방송을 보여줬다. 아, 스페셜 포스. 스페셜 포스가 요즘도 있나? 요즘 이게 오락이. 스페셜 포스 요즘 없어졌지 않나? 있나요?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아직 있던데. 전방 수류탄 뭐 이러고 있는데 마누라가 오빠. 근데 자기 눈에 갑자기 자네 뭔가 사이된 돌이로서 자랑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M4 개돌격입니다. 응? 진짜 돌격하다가 칼질 당하는 싸늘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한마디. 아, 북한과 전면전만은 피해야지. 같은 민족인데. 육자회담에 대해서 장인어른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니까 개돌격입니다 이랬구나. 아, 웃기는데? 장인어른도 그래 고급스러워.